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비스바덴 투어 여기 보이시는 코프루넨에서 끝났는데요.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가지고 비스바덴 시내 관광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코프루넨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 이제 밑에 교차로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저쪽으로 계속 걸어서 가게 되면 이제 푸스갱어 존이라고 해서 사람 차는 안 다니고 사람들만 다니는 그런 길이 나옵니다. 저도 저쪽을 통과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는 카페 델솔에서 슈니첼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뭐 슈니첼을 드실 분들은 거기 카페 델솔에서 슈니첼을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스파게티 종류를 먹고 싶다 아니면 뭐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러시면 이쪽에 오시면 이쪽 근처는 가게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드실 수가 있어요. 뭐 서브웨이 지금 앞에 보이시죠? 서브웨이도 있고 여기 버거킹이 있었는데 버거킹 없어졌나? 그 다음에 맥도날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면 이탈리아 레스토랑들이 많이 모여있는 하이 할로 이탈리아 레스토랑들이 많이 모여있는 또 골목이 있어요. 제가 오늘 거기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길 이름이 골드가세라고 해서 한국어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금길? 이렇게 해야 되나? 골드가 금이니까. 가세는 독일말로 하면 정말 좀 작은 골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드가세 여기로 오시면 이쪽에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이 정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가셔도 여러분들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독일에 오시면은 독일 음식 뭐 슈니첼 이런 것도 많이 드시지만 굳이 꼭 독일 음식만 먹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파게티도 드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음식을 자기 취향대로 먹으면 되니까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서 이탈리아 레스토랑 아무데나 들어가셔서 맛있게 드시면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음식을 드시고 계시네요. 저는 오늘 지금 밥을 먹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먹방을 보여드리지를 못하네요. 여기 골드가세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시면 중앙에 여기 좀 광장 같은 게 보이는데 광장에서 여기 이쪽 오른쪽 길로 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왼쪽 길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왼쪽 길로 갈게요. 짜잔, 여러분 보십시오. 식당 골목을 통과해서 나오니까 지금 가장 먼저 여러분 보이시는 건물이 여기 비스바덴 개신교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독일말로 하면은 에반게리쉐 키쉐 비스바덴이라고 교회를 보면은 저는 처음에 여기가 카톨릭 교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뭐 고딕 양식으로 돼 있는 큰 교회 대부분 도시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대부분 카톨릭 교회여서 저는 여기가 카톨릭 교회인 줄 알았더니 카톨릭 교회가 아니고 여기는 개신교 교회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교회 건물 바로 뒤쪽으로는 헤쉬셔 란트타기라고 해서 헤센주 주의회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앞쪽에는 좀 보수공사를 하고 있네요. 여기가 이제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건물이 시청 비스바덴 아트하우스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란드타악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거의 비스바덴의 메인 중심지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여기가 시청 정문인가? 저 뒤쪽이 정문인가?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면 항상 이제 많이 보는 장면이 이쪽에서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반대쪽이 저는 항상 정문 쪽인 줄 알았는데 이쪽이 정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건물들이 보시면은 다 정말 옛날 건물들입니다. 독일의 여타 다른 도시들의 건물 양식하고는 전혀 다른 비스바덴만의 독특한 건물 양식이 있어요. 이제 걸어서 저쪽 앞쪽 광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이 토요일이어서 여기서 아마 그 5일장 같이 버흔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장이 아마 열렸을 텐데요. 지금 오후 시간이라 시장은 다 철수가 된 모습입니다. 이쪽이 그 앞쪽 광장이에요. 꽤 넓죠. 상당히 넓게 광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보는 시청사 건물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광장 뒤로 보시면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이번에 가려고 하는 데는 루이즘 플라츠라고 카톨릭 교회와 그리고 루이즘 플라츠라고 하는 광장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로 가겠는데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을 가셔도 되고요. 걸어가실 분들은 여기서 걸어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려면 지금 4분을 기다려야 되네요. 그냥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장을 걸어왔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 키시가세라고 하는 버스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저 앞쪽 지금 버스 서 있는데 횡단보도가 있는 이제 보행자 도로
거기가 아까 처음에 저희가 코크루넨에서 내려왔을 때 시작된 그 보행자 도로거든요. 그 영동거리, 그 종로거리가 여기까지 쭉 이어진 거고요. 저쪽으로 쭉 해서 계속 걸어서 내려가셔도 되고, 버스정류장 뒤쪽에 있는 작은 골목, 이 길로 통과해서 가셔도 됩니다. 저기 이제 첨탑 보이시죠? 저 건물이 카톨릭 교회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곳을 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실 걸어가셔도 되긴 하지만 오늘 좀 많이 걸었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데스 하우스라는 곳인데요. 아까 헤쉬셔 란드탁을 봤잖아요. 거기가 이제 주 의회 건물이라고 한다면 란데스 하우스는 청사. 우리도 뭐 정부청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국토교통부 아니면 무슨 무슨 부 해가지고 정부청사의 그런 이제 시설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란데스 하우스라는 곳은 이제 청사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갈 텐데요. 이제 중앙역으로 가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이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중앙역으로 가도록 할게요. 요 앞쪽이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는 중앙역이 되겠고요. 여기서 란데스 하우스는 이쪽으로 조금 걸어서 올라가면 됩니다. 사실 아까 그 루이즌 플라츠에서는 앞쪽으로 계속 직진으로 내려오기만 하면은 란데스 하우스랑 이어지거든요. 길이 기수가된 도시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 중심가였던 그 루이즌 플라츠 거기서부터 쭉 이어져서 란데스 하우스까지 이렇게 길이 내려오게끔 되어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오시게 되면은 좀 애매한 게 란데스 하우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게 아니어서 중앙역에서 내리면 그때 국도로 걸어서 가거나 또 다른 방향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버스 정류장 란데스 하우스에서 내리게 되는데 사실 거기서 내려서도 조금 걸어서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약간 반반이에요. 중앙역과 정류장 란데스 하우스의 한 중간 정도 지점에 진짜 란데스 하우스가 있어서 어디서 내리든 간에 조금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행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그 루이진 플라츠에서 사실 그 메인 길이 예쁘거든요. 루이진 플라츠에서 쭉 걸어서 오다 보면 이 길로 계속 쭉 걸어서 내려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가운데 양쪽으로 심어져 있고 그 가운데로 길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양쪽에 세워진 그 가장자리로 또 차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집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집이 굉장히 예쁘고 길도 예쁘고 중간중간에 뭐 애들 놀이터도 있고 막 그래서 그냥 쉬면서 천천히 내려오시기에는 요 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영상 여기 란댄스 하우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